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4회차 실무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상사는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자, 여기다 밑줄 그어놔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됩니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검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번부터 풀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희망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명 희망상사 개인 맞고요. 자,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도 틀렸네요. 박지수로 고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올림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 맞고요. 업태 맞고 종목 맞습니다. 예, 세무서도 맞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고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은 희망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금액을 쭉 확인해서 고치는 겁니다. 첫 번째 당좌예금이 틀렸네요. 당좌예금을 600만원으로 고칩니다. 두 번째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누락되어 있네요. 밑에다 입력하는 거죠? 밑에다가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109번 선택하시고 금액 85,000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보기 위해서 F12 조회를 누르면 코드번호 순으로 정렬되므로 위로 올라가서 보기에 편합니다. 물론 이거 누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차변의 합계가 맞고요. 지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금액도 다 맞네요. 예, 그래서 두 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희망상사는 중앙상의 창고 일부에 대해 1년분 임차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였다. 계정과목 및 적여등록 메뉴에서 당좌자산의 다음 사항을 추가 설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적여등록을 누릅니다. 코드번호가 제시되면 중간에 코드 계정과목 자리에서 코드 자리 맨 위를 클릭하시고 코드 자리 아무데나 눌러도 돼요. 코드 자리 누르시고 144라고 칩니다. 그러면 144번으로 빨리 갑니다. 중앙 가운데에서는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오른쪽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계정 코드명에 성급임차료, 자, 그리고 성격에서 일반, 그 다음에 현금 조교에 1번 넣고 자료를 넣는 거죠.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산이라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희망상사는 거래처의 명절 선물을 위해 LG 상의로부터 계속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메뉴를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이 메뉴에서 왼쪽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를 누르고요. 중앙에서 접대비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대체조교, 자, 조교 넘버에 3번 치고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되는 번호가 3번이므로 이 스크롤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이거 번호순으로 정렬되거든요. 예, 3번으로 잘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제 4번입니다. 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첫 번째, 9월 1일.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에 한국개발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토지 취득 시 취득세는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토지 2,030만 원. 자, 그리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한 건 현금입니다. 대변에 현금 500만 원에 취득세 3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대변에 현금 530을 쓰면 돼요. 그리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그런 거는 매입할 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토지 2,03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500에 30을 더해서 53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한국이라고 써서 한국개발주를 선택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거래처는 코드 번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9월 21일. 태평상사의 8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전부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보통예금에서 상환하다. 그럼 정답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이제 문제는 금액이 안 나와있죠. 이거는 장부를 통해서 조회해서 풀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태평상사 외상매입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들어가서 푸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창을 내려놓고 하셔도 되고 또는 이 모듈 전체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장부관리에 가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갑니다. 잔액 확인하는 것이므로 잔액 탭에서 보셔도 되고 내용 탭에서 보셔도 됩니다. 예, 잔액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8월 말이니까 8월 31일을 두 번 입력하고요. 계정 과목에 외상 매입금을 넣고 이 버튼 눌러서 외상이라고 쳐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옆에 풍선 도움말 버튼을 눌러가지고 태평이라고 쳐서 태평상사를 선택합니다. 옆에도 마찬가지로 태평상사를 넣으시고 엔터를 치면 잔액이 나오고요. 그 잔액이 20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이 확인됐으니까 정답을 넣게 했습니다. 자, 21일 차변의 외상매입금 태평상사 2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9월 30일. 당사는 9월 16일부터 창고를 임차하였으며 올 임차료 1일부터 말일까지는 300만원이나 9월분 임차료 해당액
올 임차료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참고로 16일부터 임차했으니까 절반만 지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정답은 차변의 임차료 절반 150만원 대변의 현금이 되는 거고, 자, 이 거래는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겠죠. 그래서 출금 150만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인데 달을 바꾸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총무부 최호순 과장은 10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다. 예, 출장과 관련된 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0월 3일을 보시면 가지급금 나오죠? 예, 50만원. 혹시 금액이 안 나오면 해당되는 날짜 10월 3일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출장 갔다 돌아왔으므로 금액이 확정됐고요. 자, 확정됐고 계정 과목도 확정됐죠? 여비교통비로. 그러면 첫 번째, 차변의 여비교통비. 자, 그 금액을 다 계산하세요. 24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20만원 하면 49만원. 자, 현금으로 줬는데 49만원 밖에 안 썼으니까 50만원 현금으로 준 거죠? 차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해소한 겁니다.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을 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월 15일 거래처 영남상의로부터 외상매출금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그래서 결국 1500만원을 회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지문에 그대로 50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채권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영남상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10월 17일 일제 자전거에 받으러 1200만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다. 거래처 입력 생략. 이 받으러움에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음은 만기가 되면요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료를 지급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추심료의 이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수수료 비용으로. 자, 그러면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수수료 비용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수수료 비용 3만원 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예,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에 차변에 당좌예금 1200만원에서 3만원 빼면 1197만원. 자, 대변에 받으러움이 되고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생략합니다. 다음에 7번은 11월 8일에다 입력해야 되므로 상단에 가서 날짜를 11월 8일로 바꾸고 풀겠습니다.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으로 청첩장을 첨부하다. 관리부 직원의 결혼 축의금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그래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12월 12일 자, 마지막 문제. 태백 상사의 자전거 부품 50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0%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아직 자전거 부품은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만 한 것이고 따라서 거래는 아닙니다. 10% 대금 받은 거는 거래가 맞죠.
자,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발생된 받은 계약금은 계정과목 이름이 선수금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그 선수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는 말이므로 차변에 당좌예금 50만원, 대변에 선수금 50만원이 되고요.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태백상사를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2월 20일 구로 가방에 상품 매출 시 현금 지급한 당점 부담의 운반비 3만 원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다. 자, 날짜 2월 20일 치시고 해당되는 거래를 보면 한 건 있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지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 지급한 3만원은 운반비인데 이거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다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300만원이고 외상으로 판 거는 상품 300만원어치 팔고 이게 외상이니까 300이고요. 3만원 현금 나간 거는 상품 매출에 따른 운임, 즉 운반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을 300으로 고치고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차변에 운반비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운반비를 밑에다가 차변에 운반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편리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월, 12월 13일 출처가 불분명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45만원이 가나 오피스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다. 자, 날짜를 12월 13일로 바꿉니다. 자, 출처가 불분명해서 가지급금으로 45만원 처리해놨어요. 근데 이거 외상매입금이었다라고 그랬네요. 즉 외상매입금 지급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라는 게 문제 의도이므로 문제 5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거 정정을 해야 됩니다. 정정을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외상매입금으로 정정하고 이게 채무니까 정정을 하고도 채권채무로 바뀌게 될 경우 정정을 하면서 채권채무로 바뀌게 될 경우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가나오피스 적용은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죠. 이 두 개만 정확하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문제는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고 자료를 처리하는 겁니다. 1번.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 마이너스 280만원을 당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도 입력할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산의 잔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근데 장부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없어요. 통장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이너스는 은행이 빌려준 것이니까 차입금으로 결산 시에 혹시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결산 시에 차입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바꿔달라 이거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차입금이고요. 자, 보통예금에도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국민은행을 두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분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원이고 비품 감가상각비는
64만원이다. 예,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두 개를 합쳐서 쓰시면 되겠어요. 예, 314만원.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감가라고 치셔서 첫 번째 건물 거 선택하시고 250, 두 번째 비품 거 선택하시면 돼요. 213번, 64만원. 그래서 203번, 213번으로 250만원과 64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말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4번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530만원이다. 회계처리 시 9번에서 5번 결산차변, 6번 결산대변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있네요. 자, 3, 4번은 합계잔액 실산표에서 장부를 조회해서 푸는 거죠. 합계잔액 실산표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조회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합계잔액 실산표에 오셔서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1% 1% 네. 자, 빼기 85,000원. 그 답을 첫 번째 써놓습니다. 예, 다시 8,195만원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85,000원 하시고요. 그 잔액란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받으러 7,380만원 곱하기 1% 빼기 63,000원.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상품 1억 2,760만원 빼기 530만원. 자,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첫 번째 외상매출금 설정할 금액은 734,500원이 나오겠고요. 이 부분 두 번째 받으러움은 675,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팔려나간 거는 1억 2,230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동시에 나올 경우,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넣는 게 빠름으로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 개를 합쳐서요. 1,409,500원.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734,50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 대손충당금 675,000원 넣으시면 되겠고, 4번에 그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원가 처리는 5번, 6번으로 넣어야 되니까 결산차변 5번 결차 상품 매출원가 1억 2,230만원, 그다음에 결대 상품 1억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조회가 가능한 장부는 재무상태표, 또 6월 말까지 물어봤으니까 합계잔액 실산표 가셔도 돼요. 6월 말까지 누계액을 물어본다면 합계잔액 실산표, 또 이렇게 유동부채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재무상태표 가셔도 됩니다. 6월 치시고 유동부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8,800 86,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액 중 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 과목 코드와 금액은? 자, 이 내용은 손익계산서, 올계표, 합계잔액 시산표 다 가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개만 가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6월을 치면 올해 6월까지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예, 판관비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계정과목 코드와 금액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은 게 급여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수선비가 되겠네요. 이 수선비 코드 번호를 물어보고 있어요. 금액은 71만 3,900원이고, 자, 코드 번호를 알고자 한다면은 수선비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예, 820번이라고 뜹니다. 또 하나, 올계표에서 조회하셔도 되니까요. 올계표 가셔서 1월부터 6월 치시고 판매 관리비의 차변 부분을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게 급여고, 두 번째로 큰 게 수선비죠? 예, 정답이 얘잖아요. 똑같이. 예. 그리고 코드 번호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계정 과목 코드 이렇게 물어보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수선비를 이렇게 똑같이 820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장부제에는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 장부의 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장부 다 가도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본인이 편리한 것을 선택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올은 매돌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에 많고 적으냐라고 물어보면 총계정 운장이죠. 자, 이 문제는 총계정 운장에 가셔야지 가장 빨리 조회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운장에서 조회를 꼭 하십시오. 자, 1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 상품 매출을 두 번 입력합니다. 얘가 수익계정이므로 대변 쪽에 금액이 찍히고요. 가장 많았던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액 쭉 보시면 4월이 금액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4월 그 금액은 2억 5,346만 원이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만 봐야 되니까. 예, 잔액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매출이 가장 많았던 그 달은 4월이고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이 부분. 예. 예, 대변이 매출 자리죠? 예, 이건 잔액이고.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이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예,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